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내용이 많은데 오늘 또 조선시대 부분을 이어서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조선시대 부분이 사실 내용이 많지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보면 상당히 압축돼 있어요. 압축돼 있는데 압축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나올 것만 한다.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상황을 조선시대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정리한다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되니까 이번 13강 역시 기출주제 21번과 22번에서도 저랑 함께 간략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뭐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 우리가 정리한 부분에서 분명히 다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정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조선시대는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조선 후기 상황으로 좀 넘어가요. 조선 후기 상황으로 넘어가서 내용이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도 조선시대로 또 역시 이어지긴 하는데 자 오늘 일단 우리가 외란, 호란 정도까지 대외관계까지 좀 다뤄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힘을 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의 발생과 붕당의 형성 부분입니다. 자 훈구와 사림 얘기는 제가 지난 강좌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훈구파는 이제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조가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거기 협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많은 훈장을 주고 상금을 주고 땅도 주고 여러 가지 지위도 주고 그랬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점점 강화하고 세조가 훈구파들의 또 약간 전횡이나 이런 것들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정통성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더 잘 해줘야지만 그들이 세조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통성이 없이 왕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농공 행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강력한 정치 조직이 되고 또 일정 부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훈구파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대지주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사림은 세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자 어떻게 됩니까? 성종 때부터 조금씩 등용이 되면서 훈구파들의 비리를 비판하게 되겠죠. 원래 출신들이 향촌에서 중소지주였고요. 왕도 정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향촌 사회를 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향촌 자치. 향촌 자치의 수단은 그것이 유향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서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 이후로부터 사림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훈구파를 비판하게 되는 거.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좀 그려줬던 도식화를 시켜서 제가 썼던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을 우리가 사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화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사림이 화를 당했다 이 말을 줄여서 사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은 사림파가 졌다라는 얘기죠. 네 번의 사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의 사화가. 자, 그래서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 자, 연산군 때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무오사화와 무오년의 사화죠. 무오사화와 갑자년의 사화가 있습니다. 갑자사화가 있는 것이죠. 갑자년의 사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는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종 반정. 그래서 중종 반정으로 이제 중종이 즉위하게 되죠. 그 중종이 즉위했을 때 또 한 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화를 이제 기묘사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묘년의 사화죠. 기묘사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종의 아들들이 인종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인 명종도 중종의 아들들이에요. 인종과 명종이 자, 이렇게 오는데 둘은 어머니는 다른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인종의 외삼촌이 있어요. 윤임이라고. 그 다음에 명종의 외삼촌이 있어요. 윤원영을 보통 많이 얘기하죠. 윤원영, 윤원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둘 다 파평 윤씨 집안인데요. 윤임을 보통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별명으로 이쪽에 학렬이 높으니까 대윤이라고 불렀어요. 요쪽을 소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이들의 대립이 왜 생기냐면 중종이
첫 번째 왕비가 단경왕후인데 이 사람은 폐위됐거든요.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라는 사람인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전이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가 인종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 문정왕후가 39이 됐을 때 아들을 덜컥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웠던 세자가 있는데 자신의 진짜 아들인 이 경원대군 명종이 태어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멀쩡한 세자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폐위되거나 죽거나 한다면 명종이 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윤희문은 그것이 불안하니까 자기 조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윤원영은 어떻게든지 명종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둘의 대립, 윤희문과 윤원영의 대립이 중종 때부터 이미 있어 왔는데 중종이 죽고 인종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윤은 이미 권력을 잡겠죠. 그런데 인종이 1년도 안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명종이 다시 왕이 되면서 윤원영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윤임 등을 제거하는데 윤임 쪽에 살인파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협조했던. 그래서 명종, 인종, 명종 시기에 그 윤임과 윤원영의 대립 결과 결과적으로는 윤원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윤임과 살인 일부가 제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을사사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을사사화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무오사의 원인이 뭐냐? 항상 원인이 중요합니다.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입니다. 조, 이건 조문한다라는 뜻이고요. 의제라는 말은 그 초나라, 중국 초나라의 황제입니다. 그 초나라 황제였던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김종직이 성종 때 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 실록을 적는 자료를 사초라고 합니다. 그 사초에 남겨놓은 글이 바로 사초로 남겨놓은 글이 이 조의제문인데 자기가 꿈속에서 초나라의 의제를 만났는데 의제가 항우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데 아 초나라의 의제가 항우에게 살해당했구나. 항우가 의제를 살해하고 그 왕위를 빼앗은 거구나. 아 그럼 나라도 조문해야지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김종직이 쓴 이 글을 제자였던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사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초를 채택을 실록에 집어넣는 걸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사실은 어떤 상황을 비판하고 싶어서 쓴 거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 단종을 죽인 그 일을 항우의 일로 이렇게 비교해서 비판하고 싶어서 썼던 글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훈구파들이 연산군에게 이르게 됩니다. 연산군은 사초를 열람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버리고 이 사초를 열람을 한 다음에 이 글을 썼던 김종직은 부관참시라 그러죠.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두 번 죽이고요. 그다음에 김일손은 거열형 사지를 찢어 죽이고요. 살인파들이 엄청나게 당합니다. 이게 무원년의 사화예요. 훈구파들이 자기네들을 비판하던 살인파, 이 미운 털이 박힌 살인파들을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용해서 친 것이 바로 무원년의 사화입니다. 살인파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무오사화다. 됐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년의 사화는 뭐냐? 자, 그래서 훈구파들이 살인파들을 쳐낸 다음에 이제 아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들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훈구파 내에서도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소한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체제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약간은 제정신이 박혀있는 훈구파도 있고 반면에 연산군의 폭정과 환락 파티에 동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훈구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훈구파들 중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 부중파라고 하는데 의정부와 육조 체계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훈구파들을 쳐내기 위해서 연산군에게 말을 한 거죠.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이 폐비윤씨는 성종의 원래 첫 번째 왕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명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명회가 자기 사위인 성종을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위로 만든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명회의 딸이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두 번째 왕비가 누구냐면 연산군을 낳은 이 바로 중전 윤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행실의 문제가 좀 있어서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하고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 연산군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막 자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닌데 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상하게.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는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중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그 훈구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일을 가지고 훈구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건데, 그 궁중파들이, 궁중파들 임사원과 같은 사람들이 부중파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훈구파들을 치는데 거기에 관계된 살인파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훈구파끼리의 충돌인데 거기에 궁중파가 부중파를 쳐내는데 살인파가 일부 관련됐기 때문에 나중에 선조 이후에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면 자신들의 선배들이 조금만 희생을 당했어도 그냥 사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훈구파들끼리의 대립이라는 면이 좀 더 강해요, 이것은. 자, 어쨌든 갑자년의 사화. 그래서 갑자년의 사화라서 갑자사화인데 그냥 외우기 쉽게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뭐 이렇게 보통 우스갯소리로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훈구파들이 사실은 주도한 겁니다. 부중파, 부중파 훈구파들이. 자, 그래서 부중파 훈구파들을 제거한 거죠. 궁중파들이. 그래서 훈구파들끼리의 싸움이었는데 살인이 일부 관계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중종반정이에요. 중종반정을 훈구파들이 주도했다는 거죠. 살인파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훈구파, 그럼 누가 주도했을까요? 훈구파 중에서. 여기서 연산군의 그 폭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환락 파티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궁중파가 주도한 걸까요? 아니면 이 갑자사화로 타격을 입었던 그 부중파들이 주도했을까요? 당연히 부중파, 훈구파들이 주도했겠죠. 그래서 훈구파들이 주도해서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중종이 왕이 됐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힘을 갖겠죠. 그래서 중종이 누구를 등용하냐면, 자, 보세요. 자, 중종 즉위에 공을 세운 훈구파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조광조를 왜 등용합니까? 조광조가 살인파거든요. 그러니까 중종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다시 끌어들여서 바로 훈구파를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저돌적인 인물 조광조를 끌어들인 거고요. 조광조가 뭐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개혁을 실시합니다. 훈구파들을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훈구파들의 기반을 모두 그냥 다 파괴하려고 하는 엄청난 개혁을 실시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현량과 추천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추천으로. 과거 시험 안 본다. 과거 시험에는 훈구파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추천으로 뽑는다? 훈구파들은 정계 진출이 힘들어요. 그렇죠? 살인파만 진출하는 거예요. 소격서 폐지합니다. 도교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 있죠? 초제를 주관하는 기구인데 소격서 폐지한다. 오로지 성리학만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위훈 삭제는 더 충격적이죠. 거짓된 훈장을 삭제했다는 뜻인데, 위훈, 거짓된 훈장. 즉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훈구파들 중에 실제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상금을 받고 상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76명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소격서 폐지는 사실은 중종이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굳이 태조대왕 때부터 있었던 소격서를 내가 왕위에 있을 때 굳이 없애야 되니? 이렇게 조광조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조광조가 강력히 주장해서 없앤 거, 여기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 위훈 삭제는 더 심각하죠. 어쨌든 중종도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 정도나 가짜가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중종의 정통성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조광조가 하도 우겨대가지고 위훈 삭제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중종은 마음속에 조광조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훈구파가 놓칠 리가 없어요. 훈구파가 이런 걸 절대 안 놓칩니다. 아,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조광조가,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현량과나 위훈 삭제했는데,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묘사화를 일으킬 때, 훈구파들이 뭐를 조작하냐면, 바로 주, 초, 위, 왕. 주초, 위, 왕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 주초, 위, 왕이 뭐냐면 당시 훈구파들이 중종과 조광조 사이가 벌어지는 거 요거를 딱 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초, 위, 왕이라고 발라서 글을 씁니다. 그럼 벌레들이 그대로 갉아먹죠. 이런 나뭇잎들을 궁궐 안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냇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종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럼 주초유양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주변에서 헉 하면서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광조의 성씨인 조자가 됩니다. 이건 조광조가 역심을 품었다는 것을 하늘이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종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도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광조랑 좀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조광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중종도 어찌 보면 그걸 믿었다기보다는 조광조가 귀찮아졌으니까 그렇게 제거했을 수도 있지만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이 항상 쌓여 있는데 이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나뭇잎의 글귀가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을 정말 한 방에 제거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한 방에 간 거죠. 그게 김효년의 사화입니다. 됐죠? 그래서 김효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위훈삭제에 대한 홍구파의 반발이고 자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주초유양 사건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무호사화와 김효사화에서 살인파들이 정말 많이 죽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광조가 귀환 간 지 한 달 남짓이 되어서 왕도 노여움은 아직 안 풀렸는데 그를 죽이자고 하는 청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흔쾌히 결단하지 못하였다. 생원 황의옥 등이 상소하여 조광조를 털뜯었다. 왕이 상소를 보고 곧 조광조 등의 사약을 내렸다. 조광조가 이제 그 절명시라는 글을 남기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을사년의 사화입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명종이 즉위하게 된다. 그래서 윤임 등 인종의 외척 대윤과 윤원영 등 명종의 외척 소윤 싸움이죠. 그죠? 사이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제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영의 권력을 잡고 대윤을 제거하죠. 이와 관련된 살인파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래서 윤원영 등은 그 뒤로부터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종 때 굉장히 유명한 반란이 있어요. 임꺽정의 난이라고. 백정 출신인데요. 임꺽정의 난 꼭 알고 또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무호사화하고 그 다음에 김효사화가 진정한 의미의 사화라고 볼 수가 있고 갑자사화하고 여기 을사사화는 사실 홍구파끼리의 좀 대립인데 순서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명종 때 혹시 또 몰라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을사사화가 명종 즉위년 1545년입니다. 근데 그 뒤에 1547년에 양재역에 벽서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양재역에 붙은 벽서가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인파들을 이때 제대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양재역에 벽서를 붙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홍구파들이. 그래서 이때가 정민년이었는데요. 이때 살인파들이 또 많이 죽어요. 이거를 양재역 벽서 사건을 정미사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대사화를 얘기하는데 명종 때 살인파가 오히려 을사사화보다는 정미사화 때, 즉 양재역 벽서 사건 때 좀 많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 명종이 12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권력을 행사하고요. 그 외삼촌 윤원영 등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꺽정의 난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뭐 선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살인정치로 넘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순서만 잘 아시면 됩니다. 원인하고. 자, 그럼 살인의 전국주도는 서원과 향액을 통해 세력을 확대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파들이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만든 사립학교인 서원과 이들이 향촌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 향약 이것이 지방에서는 살인파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살인파들을 계속 등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살인파는 전쟁으로 말하면 실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원과 향액을 통해서 계속 형성이 되고 중앙의 홍구파들은 일부만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살인파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지만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는 선조가 즉위한 게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명종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이때는 이 대비 명종의 왕비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왕위 계승을 원래 이때는 신하들이 여기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간 잘못하면 역모 혐의로 제거됩니다. 항상 이 왕비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결정하냐면 선조를 결정을 하죠. 선조는 이제 덕흥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서얼, 즉 왕실의 서자로서는 그죠? 중전의 자식이 아닌 서자로서는 최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명종의 왕비가 심씨인데 이 사람을 선조를 왕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왕비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바로 살인파 출신이었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파이면서 누나가 왕비였기 때문에 외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살인파들의 뜻이 심의겸을 통해서 누나에게 전달됐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결론은 선조는 살인의 지원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럼 선조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훈구파들은 도태되기 시작하고요. 선조 때부터 살인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살인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파가 훈구파랑 싸울 때는 내부적으로 단결이 됐는데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 살인파 내에서의 이견이 생겨서 분화를 하게 돼요. 이 분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붕당.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붕당이 형성이 되냐? 처음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인과 동인의 붕당 정치가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왜 붕당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왜 이렇게 분화가 되느냐? 자, 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조전랑 임명 문제도 물론 큰 문제긴 한데 그보다 더 선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척신정치의 잔재청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척신정치의 잔재청산 문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신이라고 하는 것은 훈구파 세력들과 외척들을 말합니다. 살인파들은요, 훈구파는 물론이며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살인파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또 능력도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척이거든요. 그래서 선조 때 살인파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때 좀 젊은 살인파들 사이에서는 심의겸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척신 정치의 잔재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젊은 살인들이 있고, 아니다, 심의겸 같은 사람은 공로가 많은데 단순히 외척이라고 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좀 나이가 있는 선배 살인들은 또 그렇게 심의겸 편을 듭니다. 그래서 심의겸 편을 드는 사람과 심의겸을 물러나라고 하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의 대립이 심각해지는데요. 이 김효원이 젊은 살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심의겸이 좀 선배 살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조전랑 문제가 또 부딪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6조 중에 하나입니다. 2조는 가장 높은 사람이 판서, 참판, 참의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전랑이라고 5품에서 6품직의 관직이 있어요. 근데 전랑이 6명인데요. 이 사람들의 권한이 좀 막강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도 있고요. 특히 3사의 관원들을 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조 전랑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뭐 장원으로 급제를 했거나 가장 도덕적이고 또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검증된 사람이 보통은 2조 전랑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2조 전랑은 초엘리트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조 전랑에 김효원이 알성시라는 과거에서 급제를 해서 추천이 됐을 때 심의겸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김효원이 예전에 좀 부패한 훈구파였던 윤원영의 집에서 좀 문객이라 그래요. 거기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반대를 했는데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김효원이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문과에서 장원급제에서 이조전랑에 추천이 됐는데 반대했어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효원과 심의겸이 안 그래도 척신정치의 잔재청산 문제 때문에 대립하다가 이조전랑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이었고 김효원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심의겸을 지원하는 쪽을 좀 나이가 있는 선배들을 서인. 그럼 서인은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조금 소극적입니다. 자, 그러나 동인, 젊은 살인들 김효원을 지지하는 쪽을 동인. 자, 이쪽은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진 것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당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만 나눠졌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의 차이까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동인 쪽에는요,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서인 쪽에는
이와 성원의 제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진사림, 좀 젊은 사림들이고 이제 기존의 명종 때부터 참여했던 기성사림들인데 선배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황과 이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분들의 성리학이 조선에서 완전히 양대산맥이에요.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리론, 주기론 해갖고 완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학문적인 입장의 차이와 정치적 입장의 차이까지 결합이 되니까 이 붕당의 대립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동인이 또 분화가 됩니다. 자 보세요.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파가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졌었는데 동인이 다시 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가 된다는 얘기죠.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 되고요. 이황의 제자들이 남인이 됩니다. 조식과 이황은 전부 다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북인, 남인 입장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와 이조전랑 임명 문제였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따른 기초곡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자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걸 건저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축옥사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축옥사는 1589년 기축년의 옥사라서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원인은 정열입의 모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동인 쪽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역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서인 쪽에서 이제 이걸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했던 사람이 정철인데 정철이 정열입의 반란에 관여된 자들을 되게 많이 죽여요. 동인 쪽의 선비들을 거의 학살 수준으로 죽입니다. 기축년에. 그래서 기축옥사로 동인들이 완전히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그것을 이끌었던 정철에 대한 미움이 엄청 커졌겠었죠. 그죠? 그런데 정철이 그 뒤로 기축옥사 뒤로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행사하다가 세자 척봉. 자, 건저라고 하는 것은 세자를 정하는 것을 건저라고 합니다. 이 건저 문제를 놓고 선조와 좀 갈등을 겪게 돼요. 선조는 어차피 왕비의 자식을 세자로 정하고 싶었는데 선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후궁들에게만 자식이 있었는데 선조는 인빈이라고 하는 후궁의 아들 신성군을 원하고 있었고 자, 정철은 당시 공빈의 아들인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립하다가 정철이 결국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철이 파직을 당하게 될 때 이때 정철한테 당했던 동인들이 이 기회에 정철과 서인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만큼을 똑같이 갚아주자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 북인이 되고요. 약간 온건한 입장이 남인이 되죠. 그러니까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것은 서인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 정철과 서인에 대한 처리 문제 그 처리 문제는 바로 기축옥사와 그 이후에 벌어진 건저의 사건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 조식의 제자들 남인은 온건파 이황의 제자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북인은 조식의 제자들이다. 됐죠? 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이다. 서인의 처벌에 온건한 입장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인의 집권 한번 보시면 광해군 때 북인들이 집권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북인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많이 나와요. 좀 발언권이 좀 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북인 정권은 광해군 때 뭐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인들이 실수도 많이 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인조반정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인조반정은 서인과 남인이 합세해서 자,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폐위되고 북인이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요. 서인과 남인의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북인들은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는 하에 남인 일부가 연합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다가 현종 때까지는 붕당의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사화부터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있고요. 이극돈이 조의제문 얘기를 했고요. 연산군이 김종직은 우리 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원연의 사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신환국 이런 건 나중에 조선 후기 숙종 때 일어나는 일이라서 됐죠? 인조반정 요거는 1623년에 이모근란은 나중에 근대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나오는 얘기야, 나중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도학 정치 추구했고요. 소격서 폐지, 이게 중요하죠. 자, 중종 때 사림의 중심. 그러면 뭐 조광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자,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악 지변은 이건 이제 중요한 책이긴 한데 성리학에 대한 요점 정리를 이황의 경우에는 10개의 그림으로 도식화를 시켜서 선조에게 바칩니다. 이게 성악 10도라는 책이고요. 율곡의 경우에는 성리학의 요점을 정리해서 성악 지교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성악 지교가 나오면 율곡이고요. 성악 10도가 나오면 이황 퇴계입니다. 자,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누구냐면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원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이 백운동서원입니다.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만들었고요. 이것을 나중에 명종 때 이황이 건의를 해서 왕이 직접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판을 내려주게 됩니다. 소수서원으로 최초의 서원이에요. 그다음에 시헌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건데 청나라에서 아담샬이라는 선교사와 청나라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육. 김육은 뭐 대동법에서도 나오고 뭐 시헌력 도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조선 후기 것까지 다 섞어서 선택지를 만들었네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조광조가 기한 간 지 한 달 남짓이 되어도 왕의 노여움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흔쾌히 결단하지 못하였다. 자, 조광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기묘사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2번이 되고 예속 논쟁은 나중에 우리가 현종 때 배울 겁니다. 훈련 도감의 설치 목적. 이제 훈련 도감은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상관이 없고요.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862년에 일어났던 전국적인 농민 반란을 말합니다. 이건 조선 세도 정치시기의 철종 때예요. 진골귀족 이런 것들은 신라시대 통일신라 아닙니까? 신라 그렇죠? 자, 어차피 성골이 소멸되어야 되니까 진골만 남게 되는 경우는 무열왕 이후에요. 무열왕 이후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조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춘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심의겸의 동생입니다. 심춘겸은 외척이니까 이조전랑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김효원 쪽에도 반대한 거죠.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이다. 붕당의 원인은 뭐라고요?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태도도 있지만 이조전랑 임명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효사원은 중종 때 있었던 일이고 신진사대부가 등장한 고려 말 상황이고요. 소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것은 단종 때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종서 등을 제거한 것이죠. 자, 기출주제 22번 외란과 호란 부분도 보겠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그다음에 여진족 후궁과 청이죠. 침략을 보겠습니다. 자, 외란의 전개 과정인데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힘을 발산하기 위해서 또 내부적 단결을 위해서 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사건이죠. 1592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 전에 우리가 통신사를 보냈었어요. 서인이었던 황윤길의 보고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담과 지략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실제로 잘 보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준비가 없습니다. 서인이 괜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꼭 쥐새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는 마음을 턱 놓고 동인 쪽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나마 전쟁 준비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부산으로 상륙해서 부산진, 그렇죠? 뭐 동래성 함락되고 낙동강 막아라 그래서 이일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낙동강 뚫립니다. 상주전투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충주예요. 충주 뚫리면 남한강 넘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신립을 보냅니다. 신립이 또 패배해요. 그래서 탕금돼서 자결하시죠.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때 남한강 뒤에 두고 배수해진을 쳤지만 신립이 탕금돼서 패배하죠. 자, 그리고 조선군이 이제 이렇게 패배하니까 선조는 이때 서울을 버리고 몽진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거쳐서 의주까지 가게 되는데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승전이 있었던 거예요.
한산도 대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엄청난 거죠. 원래 한산도 대첩 전에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처음 승리를 하시고요. 사천포,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 출격을 합니다. 여러 승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준이 한 2, 30척 또는 10대 척 정도의 적선을 섬멸한 거라면 한산도에서는 70여 척이 넘는 배를 섬멸한 엄청난 큰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후에 우리가 좀 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산도 대첩을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또 들어가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곽재호나 고경명 등의 의병장의 활약인데 특히 이분이 많이 나옵니다. 홍의 장군. 자, 그 다음에 일본군이 해로가 이제 막히니까 전라도를 통해서 육지로 쌀을 얻어야 되니까 전라도로 진격하려고 했어요. 진주에서 목사 김시민이 막아냅니다. 진주 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두 번째예요. 진주 대첩. 그 김시민 목사는 총탄을 맞고 결국은 전투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진주 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의 탈환, 1593년 1월에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자, 이때 우리가 선조가 몽진길에 오르면서 명나라에 이제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어차피 조선이 뚫리면 요동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순망치안,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린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는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군은 이때부터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그 승전의 기운을 가지고요. 서울로 진격하다가 벽제간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다시 반격을 해서 올라올 때 1593년 2월에 행주 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한산도 대첩과 진주 대첩과 그 다음에 뭐다? 행주 대첩이에요. 하나는 1592년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게 한산도와 진주 대첩이고요. 93년 초에 행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휴전협상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휴전협상의 당연히 이제 주체는 명나라와 일본이겠죠. 그렇죠? 근데 휴전의 그 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결국은 결렬이 되는데 휴전협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렬이 되면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쳐들어오는 것은 정유재란이거든요. 근데 정유재란이 1597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휴전협상 시작부터 정유재란까지 거의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이 뭘 하고 있었냐. 훈련도감이란 부대를 만들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일본군이 조총부대가 뛰어나니 우리도 총을 쏘는 포수와 활을 쏘는 사수와 창과 칼을 쓰는 살수, 삼수병을 기준으로 자 급료를 지급합니다. 요거는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으로 자 삼수병을 중심으로 한 훈련 도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됐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1593년에 만듭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 체제도 소고군이라 그래서 양반부터 노비까지를 편성하는 소고군 체제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고 다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정유년, 1597년 정유재란입니다. 자, 이때 명량해전, 명량대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다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냐면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서울로 압송이 돼서 처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정유재란을 맞이해서 싸우는데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패배하면서 원균 자신도 전사했지만 조선 수군이 다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다시 맡기죠. 그런데 배가 12척만 남아 있었던 거죠. 수군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대부대를 맞서 싸운 거예요. 선조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편입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소 올리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면 선조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도 한데 안 좋아요. 왜? 싫어. 이런 거 싫어요. 선조는 전쟁 때 보여준 모습이 사실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순신의 승전 이런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순신은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10배가 넘는 배를 격파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철수를 하겠죠. 그래서 1598년 말에 지금 철수하는 일본군과 싸우게 되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는 얘기죠. 그게 노량해전입니다. 정유재란 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외란 이후에는요.
전쟁 당시에는 비변사가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변사라는 기구는 변란에 대비한다, 변방을 방어한다, 방비한다 뭐 이런 뜻인데 중종 때 삼포왜란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삼포왜란 후에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명종 때 일본이 또 대부대가 침략한 적이 있어요. 명종 때 을묘예변이라고 요 삼포예라는 부산포, 제포, 연포에 있는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고요. 을묘예변은 왜군의 선박 한 70여 척이 전라도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이때 상설기구가 돼요. 상설기구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고 또 나중에 정유재란 또 호란을 다 거치면서 비변사가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시상태니까 군사기구가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예요. 군사기구가 국방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변사의 기능은 세도정권 시기에는 더 심각하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왕권을 제한하고 의정부의 육조체제를 유명무실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세도가문을 일수하면서 비변사를 혁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비변사는요, 뭐 과거 시험의 출제, 또 왕의 후궁의 간택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자, 모든 국정을 총괄하게 되고요. 기후약조는 뭐냐면 선조 때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선조 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의 막부를 열게 됩니다. 이걸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랑은 또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교역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조가 죽기 전에 우리 뭐 사명당 대사께서 가서 조선인 포로들을 또 송환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관계가 또 1607년부터 다시 통신사도 다시 재개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선조가 1608년에 죽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1609년 기유년에 일본과 도쿠가와 막부와 다시 교역을 허락하는 어떤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걸 기후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또 교역을 허락을 하는데요.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부산포만 개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뭐 세견선 선박, 그다음에 세사미두 교역할 수 있는 쌀 이런 게 항상 수량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걸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때 뭐 세견선은 몇 척 이제 20척만, 세사미두는 뭐 또는 뭐 백성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기후약조, 일본과 다시 교역을 허락한 것이다. 그다음 통신사를 보내는데요. 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보내요. 총 12번을 보냅니다. 매년 보낸 거 아니고요. 12번 보냅니다.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가면 뭐 선진 문물도 전해주고 외교적인 일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12번의 통신사 중에서 앞에 3번은 포로 송환의 임무가 좀 컸기 때문에 회답 겸 쇄환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통신사 이렇게 파견했다. 됐죠? 통신사는 조선 전기에도 갑니다만 조선 후기 통신사는 이렇게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 갔다는 얘기죠. 자, 비변사는 오늘에 와서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는 그저 그 이름만 있을 뿐이며 육조는 할 일이 없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면서 과거 합격의 판정이나 왕비와 후궁의 선택하는 일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변사의 기능 강화, 결과는 왕권의 약화, 의정부의 육조체계의 유명무실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이해되시면 되고요. 중종 때 처음 생겼다는 거,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됐고 왜란 이후로 기능이 강화됐다는 거. 자,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자, 광해군은요,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원래 뭐 북인, 그 다음에 또 남인, 또 서인, 그렇죠? 자, 서인, 그 다음에 동인이 북인, 남인 이렇게 갈라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때 이때 권력을 잡는 세력은 북인입니다. 북인. 북인이에요. 그 북인이 여당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서인과 남인이 야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이제 광해군 때 이제 북인 정권 하에서 개혁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동법입니다. 토산물을 바치던 공납이
원래 기준이 집집마다 바치는 거였어요.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산물을, 특산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꿉니다. 소유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동전 등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로 내는 경우에는 토지 1결당 12두, 12마를 내게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가난한 백성들, 즉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은 공납의 부담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만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범적으로 그 뒤로 확대되어 가는 거고요. 근데 선조 때부터 선조의 명으로 편찬하기 시작했던 허준의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립외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당시에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후금이란 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건데요.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의리로 말하면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는 명이 망해가고 있고 후금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거는 후금의 편을 들 수도 없고 명을 편을 들 수도 없으니까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요즘 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 양다리 전법처럼 중립외교를 해야 돼요. 광해군은 그 실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해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병력을 보내서 우리 후금을 정벌하러 가자. 안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강홍립을 보내면서 정세를 봐서 판단해라. 여차하면 항복해라.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밀명을 내려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강홍립이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명예 요구도 일정 부분 들어주고 후금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합니다만 결국은 인조반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인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또 패모살제라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서 광해군을 폐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인들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명나라 편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립외교죠. 이것까지 지금 패모살제 얘기를 했는데 패모살제라는 말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어머니가 인목대비인데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광해군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선조가 의인왕후가 죽고 나서 외란 이후에 의인왕후라고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왕비로 간택이 된 사람이 인목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인목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서열상으로는 광해군의 어머니이지만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근데 인목대비가 누구를 낳았냐면 인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았어요. 선조는 원래 중전의 자식으로 왕위를 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의인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후궁들 자식들 사이에서 신성군을 원했던 것이고 이때 뭐 정철이 광해군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러다 광해군이 이제 선조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신성군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광해군은 장성했기 때문에 전쟁 때는요 왕과 세자가 빨리 정해져갖고 이 정부를 둘로 나눠야 돼요. 분조를 해야 됩니다. 분조를 해야 되니까 평양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로서 난을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광해군 세자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다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때 광해군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조가 그걸 실행을 못하고 성공을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얘가 미워요. 당연히. 그렇죠. 광해군의 정권은 얘가 밉습니다. 자, 그런데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역모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건 조작된 성격이 이것도 강하긴 하는데 뭐 일곱 명의 서열이 중심이 된 뭐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건을 북인 쪽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어린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보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학렬상으로는 어머니지만 친어머니는 아닌 인목대비를 대비해서 폐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돼요. 북인 내에서 강경파들이. 근데 한 번도 대비를 폐위시킨 적은 없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폐위시킵니까? 6.12상. 그런데 폐위가 되죠. 근데 좀 애매하게 돼요. 완전히 폐위를 시키려면 서민으로 강등시켜서 궁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대비라는 존칭을 삭제하고 서궁이라고 낮춰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서궁에 유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비를 폐위시킨 듯 폐위가 아닌 듯 폐위가 아닌 듯 폐위시킨 듯 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폐위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나중에 인조반정을 1623년에 일으킬 때 광해군의 죄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6개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죠. 이렇게 네이밍을 해버리면 그래 다광해군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톡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1623년에 일어나면서 광해군은 폐위된 겁니다. 인조반정을 이끌었던 서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인조 때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강홍립에게 지시하는 내용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명나라 장군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너 알지? 정세를 봐서 판단해야 돼. 어? 너 무조건 여기 명나라 군대들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해갖고 우리 힘들게 만들면 안 돼? 강홍립도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병력의 거의 절반가량을 잃고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들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해서 광해군에 왜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명나라 요구도 들어줬고 후금도 정확하지 않는 상태, 정확한 중립 외교를 잘 하게 된 거죠. 됐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로 바뀌는 순간. 자, 이제 북인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북인은 없어요. 북인은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인과 남인입니다. 서인을 먼저 쓸게요. 서인과 남인. 서인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서인이 조금 주도적이었거든요. 여기에. 서인이 권력을 잡자마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얘네들은 불만이었잖아요. 왜? 우리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과 친하고 후궁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친명 배금 정책이었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 그럼 이것은 당연히 후금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인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인조 반정 직후에 일어난 반란인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고요. 평안도 측에서 일어나서 병력을 몰고 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때 한양이 함락되고요.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이 금방 진압이 됐고요. 이 패잔병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광해군이 어떻게 폐위되는지 인조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일러바친 거고요. 또 이들이 넘어가서 조선을 침략할 때는 이 루트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취약점이고 여기가 뭐 조금 이거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런 게 큰 거예요. 이런 애들이 넘어가서 다 내부 사정을 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처음에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묘호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묘호란. 그렇죠? 자, 정묘호란.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자, 정묘호란이 일어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묘호란은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청으로 바꾸면서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자, 정묘호란 때 우리가 누가 막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정봉수하고 이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을 꼭 알아두시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정묘약조를 맺었는데 이건 형제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섬긴 건 아닙니다. 적절히 화의를 맺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보세요. 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청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나라 이름 한 글자로 쓰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부터 요나라, 뭐 금나라, 원나라, 북방 유목민족들이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쓴다는 건 자신들이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명나라 아직 안 망했어요. 명나라 1644년에 망해요.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있는데 이것들이 자신이 중국이라고 청이라고 쓰니까 임금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오랑캐들인데. 그리고 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조선 내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론, 즉 이거를 이제 척화론이라고 합니다. 화친을 배척한다 그래서 척화론, 예를 들어서 뭐 윤집이라든지 뭐 김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주화론도 있어요. 주화론. 그래서 주화론은 뭐냐면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얘네들이 군신관계를 요구할 때 주화로는 화친을 하자.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가 후위를 동호하자. 최명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립이 있었는데 주전론이 우세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죠. 얘네들이.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화도 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왕실의 비빈들이나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 먼저 갔지만 인조가 나왔을 땐 길이 이제 끊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강을 건너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돼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한산성 간 거죠. 45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병자호란 때 우리 백마산성 저 위쪽에 국경지역에서 인경업의 항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는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다가 강화도가 함락이 됐다는 말을 듣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이겼던 전투 인경업 말고는 뭐 전라병사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같은 경우 뭐 이런 정도 승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다 할 승전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처럼 또 의병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면서 한강의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그렇죠. 삼계 구고도라고 하죠.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전도에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건 해가 넘어와야 돼요. 이제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또 전쟁을 주장했던 이 주전론자들이 끌려가게 되죠. 인질로 많이 잡혀갑니다.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결국 인조는 재위기간 동안에 서울을 세 번이나 버리고 그렇죠. 공주, 강화도, 남한산성으로 갔던 어떤 비운의 왕입니다. 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가 소현세자가 귀국 후에 한 8년 가까이를 인질 생활합니다. 그런데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청이 수도를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연경이라고 불러요. 옮긴 다음에 이제 세자와 그 복림대군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뭐 죽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는데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을 때 오히려 아담샬 같은 선교사들과 만나서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효종 복림대군은 이제 청에 대해서 어떻게 허점을 노려서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효종은 그래도 북벌을 추진하죠. 처음에 효종이 북벌을 추진하니까 오히려 인조 때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친청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북벌 계획을 밀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청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쳐내고 송시열, 송중일 같은 이런 사람들 등용해서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종이 재위 기간이 10년이에요. 1649년부터 59년까지 10년간 재위 기간인데 북벌을 위해서 어영청이라고 중앙군 중에 어영청이라는 그 병력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이 부대를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었는데요.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벌은 실행을 못합니다. 대신에 효종의 재위 기간이 제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 그랬는데 북벌을 위해서 준비해 둔 부대를 청나라가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좀 있는데 니네 조총부대 좀 보내봐봐. 안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선이라는 건 러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선정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나선정벌에 우리가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효종 때 나선정벌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나선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북벌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은 왜 세우는 거냐면 이게 1712년인데요. 청나라가 간도 지역 있죠. 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북방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두만강 건너서 백두산 오른쪽에 있는 여기 간도 있잖아요. 간도 지역을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갑자기 무슨 신성 지역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거기서 뭐 산삼을 캐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무슨 말이냐? 간도는 원래 우리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하니까 백두산에다가 청나라 관리들하고 조선의 관리들이 만나가지고 답사를 한 다음에 국경선을 딱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은 뭐냐면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서쪽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문구 중에서 압록강,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근대사에 가면 고종 때 청나라와 조선이 토문강의 해석 문제를 놓고 좀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때 간도기속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근대사에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숙종 때 세운 것이다. 그 숙종 초에 또 북벌론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인들에 의해서 남인 윤주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었는데 뭐 남인들이 경신왕국이라는 사건으로 제거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청나라에서 그때 3번의 난이라는 반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북벌은 효종 때 서인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숙종 초에는 남인들에 의한 북벌의 논의도 있긴 있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죠.
자,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 신립장군이죠. 그 다음에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7천냥에서 패배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7천냥 전투는 원균이 다 깨먹은 겁니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귀했던 이수진이 12척의 배에서 배로 명량에서 격퇴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탕금대 전투하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다음에 정유재란 당시에 명량대첩 아닙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었던 한산도, 진주, 행주 대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산도, 진주, 행주 대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의 홍산 대첩은 고려 말에 우왕 때 있었던 거고요. 강감찬의 기주 대첩은 고려시대 현종 때죠. 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적을 막아냈다. 몽골의 2차 침략 아닙니까? 몽골의 2차 침략. 이거는 뭐 한참 때, 한참 전 얘기죠. 됐죠? 정답은 3번. 임진왜란 중에 3대 대첩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주 행원 포구입니다.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등지로 유배되었던 광해군이 이곳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와 유배 생활을 이어가다 생을 마감한 곳이다. 광해군은 상당히 오래 살아요. 아마 자기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자, 그럼 광해군 때 사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집현전의 설치. 집현전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뭐 재편에 설치하는 것은 세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변사가 폐지된 것은 이제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고종 때 폐지된 거고요. 오답으로 참 많이 나오죠. 대동포 시행이 답이죠. 사군육진의 개척은 최윤덕, 김종서를 보낸 건 세종입니다. 정답 3번. 간단하게. 기본 과정은 이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밑줄근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심양일기. 심양이 청나라 수도예요. 만주에. 여기 있다가 나중에 명나라 망한 다음에 북경으로 가면서 걔네들은 북경을 연경이라고 불러요. 심양. 그렇죠? 청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그럼 심양일기는 누가 썼겠어요? 소현세자가 썼겠죠. 그렇죠? 소현세자 일행이 썼겠죠. 자, 그럼 이 전쟁 결과 뭐예요?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됐죠?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 자, 삼별초의 항쟁은 지금 고려 이거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환도 했을 때 있었던 일이니 말도 안 되고 황룡사 구축 목탑도 소실된 게 몽골의 침략 때 아닙니까? 3차 침략 때. 그러니까 몽골과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게 답이죠. 병자호란 때. 신립의 탕금대 전투는 임진왜란이잖아요. 정유재란도 아니고 임진왜란이고요. 자, 명량해전은 정유재란이죠. 뭐 큰 틀에서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유재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효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께 인질로 갔죠.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뭐 했다? 효종하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북벌론 아니면 나선 정벌일 겁니다. 볼까요? 됐죠? 그러면 북벌을 추진했어. 경복궁 중건, 이건 흥선대원군.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은 임진왜란의 불에 탄 채로 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방치됐었거든요. 중립의 교훈은 광해군이었죠. 명과 후궁 사이에서. 대전 통편 제가 법전 정리했었습니다. 통편이면 정조예요. 회통이면 흥선대원군이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1번.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효종 때까지 양랑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많이 들어왔는데 복습을 좀 해주셔서 약간 누적을 시킨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또 그 이후의 내용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고 오답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시길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